안녕하세요, 여러분. 귀요미입니다. 이번에 아이패드 미니랑 또 아이패드 에어가 나왔잖아요. 그거 관련해서 BPD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계신 분은 BPD님입니다. 고양이세요.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. 이번에 아이패드 미니 5세대랑 아이패드 에어 3세대가 나왔는데요. 스펙이 괜찮게 들어간 것 같아서 좀 깜짝 놀랐어요. 제가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. 2012년 10월에 아이패드 미니 1세대가 나왔었잖아요. 그때 아이패드 4랑 같이 공개가 됐었는데 둘이 사양이 비슷했대요. 그 이후로 나왔던 아이패드 미니는 사실 모바일 AP가 살짝 좀 떨어진 게 들어갔었거든요. 이번에 나온 아이패드 미니 5세대에서는 아이폰 10 맥스에도 들어가는 A12 바이오닉 칩이 들어갔더라고요. 이거에 대해서 BPD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왜 그런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.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아이패드 미니 5세대랑 아이패드 에어 3세대가 나왔는데 사실 이 두 제품 모두 다 간만에 나온 그런 제품이거든요. 특히 에어3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을 거다, 단종되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. 말씀하신 것처럼 A12 칩셋을 미니에 탑재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. 저도 아이패드 미니 1세대가 나왔을 때 아이패드 4세대랑 스펙이 비슷했거든요. 그 결과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어요. 그 당시에 주력 모델은 9.7인치의 아이패드 4세대였거든요. 네네. 그 모델보다 아이패드 미니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난 거예요. 미니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제품이다 보니까 팔아봤자 남는 그런 이익이 훨씬 더 적은 거죠.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발생이 된 거예요. 어허. 쉽게 얘기하면 팀킬, 제살 갉아먹기.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스펙 다운이 돼요. 9.7인치의 메인 아이패드에 비해서 스펙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비슷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스펙이 떨어졌었군요. 그래서 이번에 아이패드 미니 5 같은 경우도 잘 나와봤자 A11 그 정도 예상을 했던 거예요.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게 탑재가 되었을까요? 시대가 달라졌다. 그 당시에는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이 없었어요. 지금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거든요. 디자인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액세서리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격을 확실히 준 거죠. 저는 그래도 좀 의외예요.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는 정말 수요가 많거든요. 7인치, 8인치짜리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파워가 있어요. 12.9인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쓴다는 그런 생각 못 하잖아요. 그쵸. 좀 또 부러질까봐 좀 걱정되기도 하고, 마치 지하철에서 신문 이렇게 쫙 펼쳐서 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?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는 온더고라고 해요. 이런 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. 아이패드 미니가 펜슬을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은 팀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는데, 아이패드 이번에 그냥 미니 나왔는데 애플 펜슬도 되고 A12 바이오닉 칩셋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성능도 좋잖아. 영향을 전혀 안 준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. 근데 애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갖고 있는 프로 라인업의 그 장점이 있거든요. 첫 번째는 베젤리스 디자인, 두 번째는 페이스 아이디, 세 번째는 USB 타입C, 네 번째는 쿼드 스피커, 다섯 번째는 애플 펜슬 2세대, 여섯 번째는 120Hz의 프로모션 기술이에요. 뭔가 꽤 많은데요? 네, 진짜? 많은데 이걸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게 확실히 와닿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. 네네. 뭐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120Hz 이런 건 저도 확실히 매력적이거든요. 그쵸. 특히 애플 펜슬 1세대랑 2세대는 필압 차이가 거의 없는데 이 주사율이 이 필기감에 영향을 크게 준대요. 60Hz보다는 120Hz에서 지연율도 짧고 필기감이 훨씬 더 부드럽게 잘 써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떡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하잖아요. 경험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확실히 낫다라고 이제 할 수는 있는데, 프로 라인업을 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니로 그냥 갈까?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. 네.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과 이번에 출시된 제품들 간의 스펙 간격이 확실하지만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. 이 세 가지 라인업이 크기가 다르잖아요. 프로 같은 경우는 12.9인치랑 11인치, 그 전 세대에서는 10.5인치가 있었지만 이게 사라지고 에어는 이제 10.5인치가 들어간 거잖아요. 미니는 7.9인치. 서로 안 겹치니까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지 않은데. 패드 제품이 스마트폰처럼 시장이 큰 건 아니거든요. 교체 주기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. 프로 라인업을 가지 않고 미니로 그냥 가겠다 이런 사람도 생길 수 있고, 나중에 뭐 프로를 또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또 일부예요. 이런 선택을 한 게 실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, 아이패드 에어 3 같은 경우는 에어 라인업이 부활을 했다 라는 점을 제외하면은 특별한 건 없어요. 애플 펜슬 2세대가 지원이 됐다, USB-C가 적용이 됐다 이러면은 와우 할 만한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거든요. 확실히 프로 라인업과 에어 라인업은 차이가 있다. 전체적인 스펙은 예상한 대로 나왔는데 아이패드 미니에 A12가 들어갈 거다. 이거는 예상을 하지 못했죠. USB
타입C가 적용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거든요. 전체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미니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더 스펙이 좋게 나왔다. 아무래도 이 스펙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가격도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. 아이패드 미니 5세대 같은 경우는 기본 모델이 49만 9천원부터 시작하고요. 에어 3 같은 경우는 62만 9천원부터 시작합니다. BPD님께서는 이 가격 측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이패드 미니 5가 네. 워낙 좀 저렴하게 나왔다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. 스펙이나 이런 건 전혀 차이가 없고 네. 화면 크기 그 정도만 차이가 있는데 49만 9천원 여기에 뭐 셀룰러 정도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한 17만원 정도 더 높아지거든요. 네.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되게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나온 거잖아요. 다음 세대가 또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만약에 이번에 아이패드 미니 사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번 모델 사는 게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이렇게 BPD님과 함께 아이패드 에어와 미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. 이 두 제품 적절하게 뭔가 해주고 싶은 그런 한 줄 평? 한번 정리해 주시죠. 아이패드 에어 3세대 기대 이하, 아이패드 미니 5세대 기대 이상. 오, 임팩트가 있네요. 뭔가 따끔하면서도 확 와닿는 적절한 한 줄 평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BPD님과 함께 이수다 재미있게 떨어봤는데요. 재미있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. 저희는 다음 청기누설 혹은 이수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